추운 겨울이어도 좋다네요. 날마다 꿀 같은 보물이 손끝에 걸리는 이 기분. 청춘을,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기어코 바쳐본 사람만이 아는 이 맛. 맛난가? 매일이 같은 날 같지만 새로운 날이 또 열리니 빌어볼까요? 나의 작은 소원. 남해안으로 배가 다니는 포구였다 하여 이름 붙은 마을. 오늘따라 남포마을의 아침은 바쁩니다. 매년 이맘때면 바다로 나간다는데 뭐하러 가시는 걸까요? 꿀 뜨러 가죠. 꿀을 뜨러 간다고요? 네. 여기서는 꿀이라고 하죠. 꿀이라고 해요. 아. 예, 물때 봐서 15일에 한 번, 15일에 한 번인데 한 번 가는데 한 3일, 3일 뜨죠. 이성선 씨가 이 바다에서 굴을 딴 지는 30년 남짓, 반평생 넘게 배를 타며 살았습니다. 물이 빠지기 전에 굴이 많이 나오는 최적의 장소로 이동하려면 배는 필수입니다. 일단 물 빠지면 걸어가려면 힘들어요. 이게 그 가까운데 근방에다가 내려줘야 돼요. 꿀 들어오면 공부로 내려가면 소리가 막 밀려 내려오느라고 다 거의 나네. 여기 물을 이렇게 틀었어요. 추워갖고 손 시렵고 발 시렵고 춥게. 물은 언제 따요? 물이 이제 빠져야 따죠. 썰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가장 설레는 시간. 추운 겨울이라도 마음은 따뜻합니다. 곧 굴이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요. 드디어 물이 나가고 갯벌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좀 여보. 준비가 끝나면 어르신들을 적당한 장소에 내려드리는 성선 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먼저 챙겨드린답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성선 씨. 이 마을에는 굴을 따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한 집에 딱 한 명씩만 채취가 가능하죠. 이제부터는 속도와의 싸움이랍니다. 따는 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굴은 100% 자연산 석화라는데요. 그 귀한 속살 한번 구경해 볼까요? 바다의 선물이 얼굴을 드러내는데요. 관자를 조심히 따서 살살 얼으면 뽀얀 굴이 쏙. 만나겠다. 먹고 잡죠. 먹고 잡죠. 어떤 맛일까요? 맛나네. 맛이 어떠냐고요? 맛나지요? 맛나요. 완전히 꿀맛이죠. 선이 깨물어서 못하지. 굴이 없어서 못하지. 걱정하고 많이 잡으면 돼요. 한 번도 내어주지 않은 적 없답니다. 바다는 늘 아낌없이 주고 또 줬죠. 한없는 고마움에 여길 떠나지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왠지 굴밭이 더 풍요롭네요. 바다 근처 산 밑에 성선 씨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채취가 끝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아니, 애써 따온 굴을 버리는 건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굴 마음에 쏙 든 놈으로 고른이라고요.
있는 거는 돌멩이 소리가 나고요. 네. 없는 거는 북소리가 나고요. 북소리. 네. 이 소리 나죠? 아, 빈소리. 있는 거는? 아. 이건 돌멩이 소리 나지. 비어있는 구울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었군요.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겠죠. 잘 달구어진 참숯불에 알이 꽉 들어찬 천연 석화 투하. 그 맛있다는 석화구이입니다. 보기만 해도 절로 입맛을 다시게 됩니다. 주방에서는 아내 명숙 씨가 나섰습니다. 새해가 되면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군요. 가래떡이네요. 구울로 국물 맛 내고 계란 푼 떡국에 파를 송송 뿌려줍니다. 안 먹어봐도 정말 시원할 것 같죠? 마지막으로 탱글탱글 구울을 얹어주면 구울떡국 완성. 좋은 건 남편 먼저. 어때? 맛 나네. 그 사이 석화도 다 익었습니다. 자기 먹고 싶겠다. 또. 자연산이라 더 귀하고 맛있다는 석화구이. 누가 사랑꾼 남편 아니랄까 봐 귀한 건 아내 먼저. 맛난가? 겁나? 겁나 맛나? 완전히 배불러게. 배부르지? 빵. 다 직접 다 따오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드시면. 아깝죠. 돈 받고 벌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너무 아깝다고. 그래도 내놔. 남편의 수고로움이 더해져 더욱더 꿀맛이겠죠. 그렇게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얼른 둥둥둥둥. 오, 솟았다, 솟았다, 솟았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소원 있어? 소원 있지. 나 안 들리게 얘기해봐. 제가 자기가 좀 내 마음에 쏙 들게 예편하는 거. 내가? 사랑꾼 부부의 사랑이, 그 소원이 새해 첫 태양에 담깁니다.